아, 이 최진 숙소구나. 야, 아이, 남자다. 사진 너무 멋있다. 활용하는 것 참. 빛나는 이런 거. 아, 반응이 다시 해야겠다. 다시 해야겠다. 아니 아니야. 아, 그래도 오늘 처음 보니까 사람들이 모를 수 있지 않아요? 나 정순주 아나운서 때 나왔다. 아, 나 그거 기억하는 사람 있으면 진짜 천재인데. R팀입니다. 네, 저희 이제 오늘 우리 그 연대 훈련 현장을 아, 보러 가요. 네, 아우, 네, 아주 벌써 덥네요. 아, 19년 전 옷을 꺼내 입었더니 아, 벌써 더워요. 그 우리가 연대를 오늘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그렇죠. 하나는 저희가 또 최준 선수에게 선물을 전달하러 왔어요. 어, 이런 전달했죠. 아, 저희 골브랜드 스튜디오에서 옷인데 최준 선수에게 저희가 줘야 되는 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 기대되네요. 아, 기대가 되고. 오, 여기 지금 우리가 오고서 연대. 자, 운동 선수 기숙사. 네. 최준 선수. 이름도 적혀 있네. 최정환. 김영민, 저는 코치님 들어가. 아, 근데 뭘 쓰고 나왔어요 그 사이에? 이게 뭐예요? 처음 시도하는 이 그스라 또 각본데 전지적 알팀 시점. 네, 감독님 씨. 네, 선수 이름이 어때요? 근데 밖에서 인사드리죠. 아, 그러시나. 최준 고동열 선수. 최준 선수. 노크 없이? 노크 없이. 어? 어? 최준 선수다! 최준 선수 맞죠? 아, 맞아요? 고맙습니다. 아, 좀 아, 앉을게요. 네, 아니요. 아, 여기 최준 선수 숙소구나. 이야, 아이, 남자다! 서재 형이 앉기 전에 좀 봅시다, 우리 이제. 아, 이제 숙소 구경 좀 해야 되죠, 숙소 구경 갑자기. 정갈하게 정리가 됐네. 정리하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정리를 좀 하는 편이네. 네. 그러니까. 아, 유니폼이 다 이렇게 정리가 이렇게 또. 아, 이거 사실 이건 그 계속 전주를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안 푼 거. 아, 아. 여기 사진. 사진 너무 멋있다. 허용하는 거 참. 이거는 이제 월드컵 끝나고 팬분이 저한테 선물로 액자를 보내주셨고, 저거는 이제 작년에 연고전 끝나고 팬분이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팬분들이 해주신 건데. 이거 한번 드려요? 아, 네. 아, 이거 주던가? 좀 이렇게 또 가습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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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빛나는 이런 거. 아, 진짜 멋져. 빛나. 아, 이게 참. 근데 이게 좀 흉측하긴 한데 이걸로 담으려고. 나 마흔인데. 앉아서 최준석을 얘기를 해보죠. 네. 나 이거 뭔지 아는데. 아, 저거 이거 개가 하는 거잖아. 이거 오타니가 하는 만달이나 뭐 흉가 뭐 그래요. 쓰면서 그 계획들의 그 가지를 이렇게 뻗치는 거예요. 네, 가운데가 큰 틀이고 가운데가 큰 틀. 네. 작은 가지. 한번 읽어보면은 전지명으로 울산현대 입단. 아, 대학 선수 중 같은 포지션 선수 중 첫 번째 되기. 슈팅 정확도 양상. 대표팀 차출. 어, 했네. 이러셨네. 네. 대표팀 차출 유이시 월드컵. 이거 뭐 가운데 건 다 됐네 일단. 와. 근데 이거 지금 룸메이트 자리 아니죠? 저기는 이제 룸메이트. 아, 이쪽 선수가 맞죠? 아, 이름 적혀있네. 아, 이거 확인했다. 사인까지. 아, 여기서 앉아서 얘기해보죠. 아, 역시 남자들만 있는 곳이라. 아, 좋아요. 냄새 좋아요. 이 향. 아, 저기 디퓨저가 있는데 저 다 썼더라고요. 이 공기. 그냥 미리 연락하고 올 거야. 네, 아. 너무 갑자기 와서. 아, 그래도 또 영광입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또 제가 또. 월드컵에 또 좋은 성적을 거둔 최준 선수의 또 숙소에 올 수 있게 되었죠. 아, 지금 최준 선수 2학년이죠? 네, 저 지금 2학년이에요. 와, 네. 어때요 지금 2년 동안? 거의 1년 반 이상을 지금 연대 여기서 이제 지냈는데. 뭐 이제 2년 차가 됐는데 솔직히 올해는 팀에 있는 것보다 이제 대표팀 차출이 좀 많아가지고 팀에 도움이 많이 못 됐지만 네. 이제 나머지를 도움 되려고 했는데 또 학기가 또 학점이 안 돼가지고 또 리그를 못 뛰더라고요. 도시 공부를 해야 돼. 그래도 이제, 이제 추계랑 이제 연고전 남은 거 잘 마무리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나저나 지금 벗어도 돼요? 너무 더운데. 이거 계속 가자. 이거 계속 가자. 아, 에어컨 틀어드릴까요? 아, 에어컨. 진짜 에어컨 틀어드릴까? 아, 지금 저... 이 옷이 19년 된 거라 얼마나 더운데.
그래도 되게 U20 끝나고 되게 좋은 경험들 안 해봤던 경험들 많이 해봤잖아요. 막 어, 방송 네. 나가고 라디오 스타 나가고 노래도 부르고 막 여기저기 막 사람들 타고 어때 좀 그런 거 하면서 되게 좀 기분 좋았어요. 좀 약간 그럼 좀 그 차오르지 않나? 약간 연예인병 같은 거 좀 울판하지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축구 말고 다른 걸 해보니까 네. 약간 좀 새로워가지고 처음엔 막 갔을 때 카메라 너무 많고 적응 못하다가 이제 한 30분, 1시간 지나니까 또 애들끼리 저희들끼리 그냥 놀라는 식으로 많이 그러 보이든만 네 그렇게 놀고 하다 보니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별로 긴장 안 되겠다. 그때 한 3, 40대 있다가 없어. 지금 2대 있으니까 어, 네. 아 3대 있다 3대 3대 있다 인적 카메라 별로 긴장은 안 되겠다. 아 네 별로 그렇게 아니 저희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라디오 스타 아 라디오 스타요? 네. 어, 저한테 흑역사가 돼버렸어요. 근데 저는 사실 진짜 고백하자면 함께 춤추어 봤어요. 광현이를 봤거든요. 아, 아 맞아 맞아. 네, 아니 돌려봤죠 근데 돌려봤대 그 저 재방송. 돌려먹기. 진짜 옛날이다. 다시 보기. VOD. 어. 그 진짜 막 U20 끝나고 나서 그 인기를 되게 많이 실감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끝나고 이제 끝나고 나서 직후? 직후까지는 이제 엄청 많은 이제 한 달? 한 달? 저는 한 달까지 안 갔던 것 같아요. 아. 이제 아. 프로에 있는 애들은 이제 아. 많이 관중 오시고 하셨는데 이제 저희는 대학 선수들은 이제 또 전주훈련 가고 이러다 보니까 아 그 저 창원 전주훈련 갔을 때 네. 맞아 그 여고생 팬들이 한 5명 정도 온 집 했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어? 네 그때 받은 게 저 액자 아 네. 저 사진? 네 저 사진 액자를 우와. 받았어요. 그거 있었겠다. 대단한. 게임 끝나고 사인 연습을 했다 안 했다. 월드 가기 전에 했죠. 아 미리. 아 월드 가기 전에. 가기 전에. 아, 가기 전에. 아 이제 해안이 있네. 네. 솔직히 월드컵 성적 어느 정도 예상했어요? 저는 일단 그 가기 전에 우승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또 수비끼리 이제 인터뷰를 하고 공격수끼리 인터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했었어요. 이제 옆에는 이제 4강 저 혼자 우승이라 하니까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내뱉어 보고 일단 최선을 다해서 뛰었는데 인스타 팔로우 수는 얼마나 늘었어요? 저희가 가기 전에 이제 인스타가 이제 1500이었는데 지금은 12000 많이 올랐더라고요. 골 넣고 이제 확 늘었어요. 아 골 넣기 전까지는 별로 안 늘었었는데 그 당시 골 이야기 좀 해보면은 이강인 선수랑 눈 마주쳤죠? 네 가기 전에 제가 보고 강희도 저를 보고 계속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붙였죠 이제 골이. 아 근데 너무 잘 감았어 진짜. 지금 골 얘기 나왔으니까 맞지? 바로 한번 좀 예. 골 얘기 나와가지고 아 네 저희가 또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아 네 또 그 순간을 또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도 또 우리 쪽에 헤딩 알팀이 알팀 전달해 주는 걸로 저거 쓰고 이게 이게 진짜 우리 최준 선수가 만들어내는 그 결승 진출을 확정 짓는 그 결승골 준결승에서의 그 골이 정말 온 국민을 감동시키고 여기 뭐 저희도 당연히 감명을 받았고 그래서 이 순간을 좀 기억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2019년의 최고의 순간이다라고 지금 저희가 지어봤어요. 그럼 먼저 카메라 한번 싹 비춰주고 그리고 일단 나도 좀 이렇게 자 일단 보시죠. 이렇게 다 좀 들어주세요. 한번 딱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요거 눈빛 하면 마주치고 자 출발 공이 딱 펴서 할 때 여기 최준 선수가 들어가서 요 순간에 타이밍이 잘 맞아서 그런 쪽 상단으로 또 감아찼다 세 명의 수비수까지 저희가 이거 반응 다시 해야겠다. 다시 해야겠다. 이걸 보는 중이지. 네. 아, 보는 중이었어. 네. 저도 이 골을 잠시. 네. 저도 이제 제가 넣은 최고골이니까 네. 감상 좀 하느라. 오케이. 아 좋아요. 저 너무 좋은데. 저도 이제 감상을 좀 해야 되니까. 네. 다시 우리 잡아주고. 다시 넣어. 다시. 잡아주고 감상 한번 하고 음악 잘 깔아주고. 그래서 그 저희 쪽 디자이너하고 이렇게 이 순간을 제가 기억하고 싶어가지고 유인식 끝나고 이제 한정판으로 아 진짜? 네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최준 선수에게 전달을 해주는 게 저희의 또 목표여가지고 이걸 또 전달을 해주느라고 그럼 또 제가 또 감사 입어야죠. 저 아, 네. 4시에 또 나가야 되는데 아, 그때 바로 입고 나가거든요. 아, 중요한 사람 만나나 봐. 아니야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저 이제 새로운 시작? 아 네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게 아, 진짜 감사합니다. 이 네. 골이 또 오른쪽 상단으로 꽂혔잖아요. 네. 아, 네. 그래서 이게 또 이게 아 이게 또 네, 제일 골 여기더라고. 여기더라고. 아 이게 또 오른쪽 상단에 쪽에 있는 쪽. 네. 그래서 저희 또 브랜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 많은 연관성이 있어서 저희가 아. 이걸 제작을 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아. 진짜 이거 저 마음 진짜 많이 들어요. 아 진짜요? 어 진짜 많이 들어요. 다행이다. 아 근데 이게 진짜 생각보다 엄청 이쁘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유의식 끝나고 계속 전달해 주려고 했는데 너무 이제 바빴어. 전지훈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좀 지금이라도 저희가 전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고. 아무튼 좋아해줘서 아, 좋아 좋죠? 네, 전, 좋아요. 아 진짜 좋아요. 네, 좋아해서 네, 일단 다행이. 4시에 따라가 볼게. 네, 4시에 그거 쓰고 잠복 취재. 과연 최준 선수는 입었을까요?